면접을 직접 가서 대표랑 과장이랑 다 만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고민을 하는 거야. 만났는데 마음에 든대. 마음에 들면 가야죠, 근데 왜 고민을 할까? 당연히. 네? 그러게요. 너무 경험이 딱히 좀 부족한 곳이어서. 사람도 마음에 들고 회사 분위기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업무가 거기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장 빡세는데요? 아니 그건 아니야. 장기적으로 얘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 달라. 로봇 분야. 로봇 전자 제어 이쪽이 그거지. 로봇 그러면 뭐 자동화 기기 뭐 이런 쪽인데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공부랑은 딱 맞는 업무이긴 한데 딱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은 거지. 그 이상 다른 분야로 갈, 물론 뭐 노력하면 안될건 없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인 거야. 규상이도 이번 주말, 금요일 날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걔도 뭐 비슷한 고민 지금 하고 있고. 정비라는 그 근데 정비는, 뭐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 다할수 네, 있는데 굳이 알겠지만 군 그것도 헬기 정비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걸 갑자기 생각하는. 그 요구 군의 요구 조건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으흠. 근데 그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고 육군을 생각하는 거죠. 헬기 정비. 군대를 그러니까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잖아. 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갑자기. 뭐 공군이고 육군이고 그 다음 문제고 네. 갑자기 군인을 직업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배우긴 하는데.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흥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요즘 흐름이 좀 정기가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생각.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아버지 입장에서 이 업계를 모르시고, 또 네가 했던 공부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활용을 하면 좀더 확률이 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당연해. 근데 너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원을 할까 생각 중. 지원하는 건 나쁠 거 없어. 해. 뭔가 준비를 하고 도전하고 준비하고 괜찮아 좋아. 근데 네가 이제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상한 준비도 하는 거난 찬성해. 근데 그 목적이나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가 얘기하는 육군으로 가서 헬기 정비를 십몇 년 했던 사람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나왔어. 이미 나와갖고 지금 소방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도 또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알아야 될게 많은 거지. 그리고 알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돼 있는데, 그냥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네가 비행기 정비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얼마든지 할수 있어. 하면 되고 뭐 산림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고정에 갔다가 회전직으로 간 사람도 있고 많아. 어디든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정확해야 들어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이래서 들어가서 또 혼란스러운 일은 막아야 되니까 정확히 알고 들어가라는 거고 지원을 할 때도 그걸 알고 지원을 해야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육군 항공 정비 네가 지원을 하고 내가 지금 면접 보는 자리에서 네게 왜 육군 항공 지원했냐라고 질문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 이제 근데 지금 내가 두 번, 세번 질문해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너 충분히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군대를 직업군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계속 근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괜찮아. 회전직으로 육군으로 가는 거 나쁠 거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구군이 되겠다라는 결심이라면 그 생각을 계속 마인드 잡고 그쪽으로 알아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오랜 시간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들이 왜 나오려고 하지? 이거 알아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좋아. 근데 지금 너 너무 모르거든. 그래서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거죠 조건. 근데 헬기는 수요가 없잖아. 나와도 그게 또 한계라. 뭐 고정익은 밖에 나와도 갈 때는 많은데 경력이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지금 못 간다 그러잖아 내가. 헬기는 더 힘들어 상황이. 또 점점 무인화, 그러니까 고정익보다 회전익이 더 빨리 무인화가 될 확률이 높잖아 지금. 드론이 금방 만들어지니까 대형 드론 만들어지고 무인기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헬기는 더더욱이나 더 빨리 없어지지. 내연기관이 달려있는 헬기는 더더욱이나 더 이건 더 급격하게 드론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아지는 비행기지. 공무원이 우선인 거지? 군인. 그렇죠. 모든 부모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치? 얘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네가 취업 준비를 하는 거 아주 아주 쉬운 취업이지. 여러 가지 조건이나 네 상황이나 부모님이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쉬운 조건이야. 그래서 그건 가고 말고 일단 대구 결정을 하고 대신 어려운 걸 준비를 해야지 계속. 그게 오히려 왜 그 어려운 조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육군 항공 가는 거는 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걸 준비해야지. 지금 하던 공부 계속 하면서 계속 이력서 준비하고. 왜 넌 육군 항공은 이렇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면접 받고도 될 것 같냐고.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다 면접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연관되는 거야 다. 그래서 큰 틀에서 취업 준비를 쭉 하면서 기업도 알아가고 그 기업의 하나의 옵션으로 육군도 보는 거고 그렇게 가. 그럼 이제 전혀 다르지. 공군, 예를 들어서 네가 공군을 지원한다 그랬을 때 공군에서 널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는 다른 거야. 이미 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전혀 다른 거야 입장이. 공군도 지원을 해보는 거야. 굳이 왜? 좀 대한이처럼 다른 특기를 받아서 그런 부서로 갈 수도 있어.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해.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장기봉부를 한다 그러면 장기봉부하고 군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직종에 근무를 하든 무슨 상관이냐. 장기봉부를 하면 되지. 맞지? 그렇죠. 그러면 육군이냐 공군이냐? 너도 얘기했듯이 굳이 항공기 정비가 아니라 공무원이 우선이라며. 그치? 그렇죠. 저는 정비도 하고 싶고.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 따지면 그렇죠. 정비가 1순위가 아니라 공무원이 1순위가 아니야. 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그렇죠. 맞잖아. 그럼 공무원이 1순위야 일단은. 그러면 육군이냐 해군이냐는 결정을 해. 공군이냐. 그럼 공군이잖아. 그렇죠. 그 공군 들어가서 기왕이면 난 정비하고 싶다 이거 아니야. 네 맞아요. 똑같잖아. 그래 일단 공군 가. 특기랑 상관이 뭐 무슨 상관 있어. 가서 비행기 근처로 가면 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장기복무가 돼. 그게 1차 목표. 그치? 안 되더라도 거기서 경력 쌓아갖고 나와서 그 다음 다른 직장 가면 돼.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아, 내 조건에 이게 안 받으니까 난 육군으로 갈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지.
네가 이제 제대로 생각하고 준비한다 그러면 재린이처럼 공군 가도 돼. 훨씬 더 가능성은 높아, 재린이보다는. 그 과정에서 뭐 공군보다 더 좋은 회사에 합격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노력만 열심히 하면. 지금 얘도 이 회사 지금 붙어놓고, 이 회사 괜찮아. 붙어놓고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이거보다 더 나은 회사. 나는 그 회사를 보내고 싶거든. 그래서 더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뭐 기분 좋은 고민이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해 지금. 머리가 아파, 많이 아파. 좋은 고민인데요. 근데 얘는 이제 너처럼 얘도 이제 부모님하고 연결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 직업을 선택하는 데참 어려워. 내가 좋아서 내가 한다고 막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부모님이 또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잖아.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얘 봐봐. 얘. 비전공자에 여긴 경력직 한명 뽑는데 얘를 왜 그렇게까지 뽑을 것 같니? 이 회사가 기부단체도 아니고, 그지?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는 회사야. 지금 여기 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원자 있잖아. 지원자. 다 여기도 대놓고 관련부나 경력자 이렇게 뽑고 한명 뽑는다고 돼 있어. 지원자가 여기 요거 유일하게 한명 여자가 얘야. 다른 사람 안 받겠니 이 회사가? 나름대로 고학력에 경험력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얘거 이력서 딱 보고 바로 불러갖고 당장 오라고. 그날도 어제 당장 오라고. 어제 밤에 갔어. 밤에 가가지고 면접 보고. 3시에 이력서 넣는데 4시에 전화 오더라고. 그러더니 7시에 오래. 이게 사기꾼 아니야? 그러게 면접. 저 같은 의심하기. 그치? 그래 가서 만나고 면접 보고 밥까지 먹고 온 거야. 밥 사주신다는데. 왜 그랬겠니, 이 회사가? 이 기능서밖에 없는데. 자격증 보고 뽑았겠어? 아니잖아. 그렇죠. 왜 뽑았을까, 얘를? 여기 정모기도 비슷한 똑같은 케이스로 들어간 거야. 기능사 하나 가지고 경력직 한명 뽑는데 그렇게 시작돼갖고 지금 지메스 들어간 거야. 세개 거쳐서 그 회사는 왜 종목을 뽑았을까? 똑같아. 얘랑 같은 이유야. 이해가 가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얘는 정말 중요한 걸 갖고 있거든. 그거.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돼. 거의 다 있는데, 마지막 1%가 부족한 거야. 이게 뭐냐면, 너는 귀가 얇고, 네가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막 자꾸 흔들리는 거야. 불안해. 애는 괜찮은데, 불안해. 얘는, 얘도 괜찮은데, 한번 고집이 세서 탈이지만, 한번 딱 꽂히면 변함이 없는. 그게 대놓고 티가 나. 넌 불안해. 얘는 괜찮은데, 지금 보소. 여기서 옆에서 막 한마디 들었다고 보소. 확 흔들리고 있잖아, 지금. 그게 네 이력서나 만나봐서 얘기를 해봐도 그게 보이거든. 뚜렷해야 돼.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흔들리지 마. 그럼 뭘 하나 제대로 배울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 하기 싫은 거 얘도 한 4년 했잖아. 4년 해놓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그리고 집 떠나오고 여기 왔잖아. 그걸 이 사람도 본 거야. 기업에서 인재를 보는 관점은 똑같아. 그런 사람을 뽑고 싶어. 내가 가르쳤을 때나 배신하지 않고, 내가 뭘좀 이해가 안 되는 걸막 시키고 얘기를 해도 날 믿고 따라올 만한 애들. 그래야 뭔가 집중을 해서 가르쳐갖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뭘좀 가르치려고 했더니 안 믿어. 지가 알고 있는 게 다래. 그게 맞대.
그러면 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해. 여기는 더 해, 너희보다. 너 얘네 집안은 몰라서 그렇지. 집안에 공무원하고 교육제 집안이야, 전부 다. 기계는 기자도 모르고 다. 정말 그래도 얘 열심히 노력했잖아.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너 아직 시간 많고, 나이도 젊어. 제대로 준비하고 시간 낭비 덜 하는 거, 시행착오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너한테 득 아니야? 그렇긴 한데. 뭐 그 급해.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면 돼, 이 정도 기업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뭐, 그 안에 이제 부서관 준비도 같이 하면 되고. 뭐,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군 부사관 준비하는 게 이런 회사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그건 다를 거 없어. 그 기준으로 준비하자, 그지. 눈을 낮추지 말란 얘기야. 공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육군 이게 아니라 공군 도전하는 거야. 오케이? 공군 부사관 기준으로 준비하는 거야. 등이 켜져. 조명 역할도 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거기다 화분이, 만약에 화분이 들어간다 하면, 여기 이거 다 화분이니까, 화분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느낌 있지 아주. 그지? 우선 선생님이 만드실 거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만들어야 되지? 아니, 내가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 만들라고. 만들 생각이 없으면 딴 거 해도 되고. 저걸요? 그래서 내 이제 저걸, 이거는 상품으로 개발할 생각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팔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지. 퀄리티를. 지금까지 만들어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것까지 계산하고 접근을 하면 설계부터 이제 소비자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쭉, 또 나중에 설명할 데이터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도 찍어놔야 하고, 그지? 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 단계부터 설계를 해갖고 쭉 만들어 보면 나중에 진짜로 판매를 이루어지면 그로 인해서 네가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야, 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할 거야. 형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저는 이케아에서 파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형,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오, 그런 거, 너,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네 작품 하나만, 줘라, 그래가지고. 줘라? 줘라 해가지고. 아, 그래서. 나는 쟁반 트레이 주문 들어왔는데. 트레이, 얼마냐고도 물어봤는데. 만들어보면 얼마야? 그죠, 목공, 그냥, 목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많죠.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알려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야. 왜 원목을 만들면 비싼지. 얘네 원목 그 수업할 때마다 나무에 대한 공부 계속 하잖아. 네. 또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너희가 만져보니까 야 이게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건지 알게 되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지. 니네가 만든 거 저거 얼마에 팔 거야, 판다 그러면. 그 시간과 노력, 이거 계산해봐.